수사쟁이죠. 오늘 살펴볼 건 모델급 신체 비율을 지닌 아이돌. 첫 번째는 SF9의 로운인데요. 서구는 190이 넘는 키와 잘생긴 비주얼을 통해 드라마의 주연까지 할 정도로 한국 아이돌의 최장신을 자랑합니다. 워낙 키가 헌칠해 드라마를 촬영할 때도 구두를 신으면 상대 배우와 카메라 앵글에 함께 잡히지 않아 맨발로 촬영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팝팬들 사이에서도 로운의 피지컬과 외모는 화제를 모았고 차세대 얼굴 천재로 불렸습니다. 키만 큰 게 아니라 따스한 심성과 더불어 부드러운 기공자 이미지까지 지닌 판타지의 대치동 다비드상 로운님 파이팅! 두 번째는 여자친구의 소원인데요. 소정이의 경우 데뷔 초에 모델급 기럭지를 지닌 비주얼 멤버로 불릴 정도로 우월한 외모를 지니고 있는데요. 긴 다리와 작은 얼굴 덕분에 황금 비율이라는 별명을 지녔습니다. 주간 아이돌에서 인정할 정도로 8.5등신을 자랑하며 다리 길이가 113cm로 걸그룹 중에서는 압도적인 넘사벽인데요. 키가 180이 넘는 남자들도 113cm의 다리 길이면 비율이 쩌는 건데 소정이의 경우 173인데도 불구하고 다리 길이가 113cm라 비율로만 따지면 걸그룹 최상급에 속합니다. 고등학교도 모델과를 나올 정도로 모델 뺨치는 비율을 지닌 버디들의 사랑스러운 황금 비율 소정님 파이팅! 세 번째는 빅톤의 최병찬인데요. 병찬이는 185에 헌칠한 키에 특유의 매력을 지녀 입덕을 부르는 멤버입니다. 병찬이를 실제로 본 팬들은 진짜 비율이 쩐다며 멀리서 봐도 완전 듬직하고 커 보인다며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했는데요. 우대부럽지 않은 비율로 팬들을 매번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팬들 중에서는 병찬이의 비율짤만 모으는 분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비율만 좋은 게 아니라 얼굴도 작고 손도 예쁘고 비주얼까지 훈훈해서 모든 걸 다 갖춘 앨리스의 귀여운 병아리 병찬님 파이팅! 네 번째는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수빈인데요. 수빈이도 186이나 되는 큰 키에 순두한 느낌의 비주얼로 짧은 시간 내에 아이돌계에 확실한 자신의 인장을 새겼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 수빈이의 눈웃음 때문에 입덕했다는 팬들도 있는데요. 당장 너네 일을 걸어도 될 정도로 수빈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심코 수빈을 봤다가 자신도 모르게 팬이 될 정도로 수빈이의 매력은 압도적인데요. 섬세한 보이스와 함께 멘탈도 단단해 한번 입덕하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모아들의 사랑스러운 잉크장인 수빈님 파이팅! 다섯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진인데요. 석진이의 경우 어깨가 넓은 아이돌로 유명했는데 어깨만 넓은 게 아니라 키가 179인데도 불구하고 비율로만 보면 훨씬 더 커 보일 정도로 남자다운 피지컬을 지니고 있는데요. 팬들은 석진이의 비율이 너무 좋아서 가끔 낯설어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얼굴도 황금 비율인데다 기럭지까지 우월해서 팬들은 석진이를 보면 가끔씩 소확행을 즐긴다고 할 정도로 비율 좋은 훈남 선배의 감성을 풍기는 아미들의 월드와이드 핸섬 석진님 파이팅! 여섯 번째는 BTOB의 육성재인데요. 성재는 엄청 작은 얼굴에 180 가까이 되는 키를 지녀서 마네킹 같은 비율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데요. 압도적인 비율 덕에 수트빨이 넘나 좋아서 탑팬들도 성재의 수트 입은 모습을 보면 저절로 입덕이기에 빠진다고 합니다. 실물을 보면 꿈꾸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턱선과 콧대가 비현실적이라 매일 보고 싶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똘끼 충만한 개인기를 보다가 실물을 영접하면 왕자님 비율이 저절로 나오는 멜로디의 사랑스러운 육잘도 성재님 파이팅! 일곱 번째는 세븐틴의 민규인데요. 민규는 187이 넘는 장신으로 키가 큰 다른 멤버들을 아담하게 보이게 만들 정도였는데요.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라 얼굴의 비율마저 뛰어나서 전체 보이그룹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멤버입니다. 팔과 다리의 길이가 엄청 긴데 얼굴은 작고 아담해서 현실에서 만나기 힘든 비율을 지니고 있는데요. 실제로 만난 분들은 연예인 포스가 쩐다며 민규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캐럿들의 영원한 이메다 민규님 파이팅! 여덟 번째는 마마무의 문별인데요. 문별이는 163의 키를 지녔지만 워낙 비율이 좋아서 실제로는 훨씬 더 커 보이는데요. 얼굴이 작고 다리가 긴데다 몸이 상당히 말랐기 때문에 카팬들은 문별의 키를 듣고 처음에는 160대 후반인 줄 알았다며 놀라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얇고 가는 팔다리로 인해 엄청난 비율을 보여주는 무무들의 귀여운 문스타 문별님 파이팅! 아홉 번째는 뉴스타 101의 황민현인데요. 민현이의 경우 181의 큰 키와 더불어 압도적인 비율의 피지컬을 자랑하는데요. 전신을 찍은 사진에서 넘사벽인 모습을 보여주며 황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비주얼을 지녔습니다. 피부도 하얗기 때문에 사진빨도 잘 받는 편인데요. 탑팬들마저 민현이의 실제 비율을 보고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하얀 피부와 농다리까지 돋보여서 잘생겼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팬들이 선정한 실물가 아이돌 1위에 뽑힌 러브들과 워너볼의 영원한 황제 민현님 파이팅! 열 번째는 엑소의 카이인데요. 종인이의 경우 팬들 사이에서 비율이 쩌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182cm의 큰 키에 댄스로 단련된 핫바디를 통해 옷발이 상당히 잘 받는 편입니다. 화면상에서는 작아 보일 때도 있는데 실제로 종인이를 만나면 넘나 큰 키와 더불어 진짜 연예인 같은 포스를 풍겨서 입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다리도 길고 선이 예쁜 천상 아이돌인 엑소엘의 넘나 멋진 니니 종인님 파이팅!
11번째는 트와이스의 찌인데요. 팀에서 기록지 막내로 활약 중인 찌인은 미인의 정석을 보여주는 출중한 이목구비와 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난 비율로 인해 데뷔 초기부터 비주얼 멤버로 주목받았는데요. 어떤 방송에 출연해도 걸그룹 중 가장 장신의 압도적인 비율로 인해 분량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농다리에다 목도 길고 군살도 전혀 없어서 최강 비율로 불리는데요. 다음에는 키 작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원스들의 무결점 최강 비율 쯔이님 화이팅! 12번째는 아이즈원의 장원영입니다. 원영이는 팀 내에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키와 훤칠한 다리 길이를 지니고 있는데요. 모델 같은 비율로 이미 SNS에서 화제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리는 슬렌더 체형이라 옷맵시가 뛰어나서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는데요. 귀여운 외모와 훤칠한 키를 함께 지녀 만화에서 나온 것 같다는 얘기마저 듣는 중입니다. 압도적인 비율 덕분에 사소한 것도 기사가 되는 위즈원의 사랑스러운 장센 원영님 화이팅! 지금까지 모델급 신체 비율을 지닌 아이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스타 재경기 쪽은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